2024년도 7월 28일 연합뉴스예요. 등판 2주 만에 수세 몰인 벤스, 트럼프 불사신 이미지 손상. 부통령 후보로 나서자마자 무자녀 발언 등 과거 언급의 발목. 공화당 일각서 최악의 선택 비판. 부통령 후보 중요치 않아 옹호론도. 트럼프가 자기하고 똑같은 러닝메이트를 골랐죠. 그게 불찰이죠.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인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이 후보로 지명된 지 2주 만에 무자녀 발언 등으로 수세에 몰렸다. 그의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피격 사건에도 건재함을 과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인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공화당 내에서도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지 2주도 되지 않은 벤스 의원이 과거 언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주당 측에 집중포화를 맞으며 휘청이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벤스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캠프에서 두드러졌던 불사신 이미지에 흠집이 났으며 그가 지지를 끌어와야 했던 여성 유색인종 블루칼라 유권자층에서 공화당의 입지를 약화할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벤스 의원의 과거 발언은 2021년 폭스 뉴스에 출연했을 때 자식 없는 여성들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그는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몇몇 민주당 인사들을 자기 삶에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레이디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양이와 함께 혼자 사는 여성을 비하적으로 일컫는 캣 레이디 발언으로 벤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오랜 고민자 구애 대상이던 여성 유권자층에서 강한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된 발언은 또 있다. 벤스 의원은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전인 2022년 1월에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전국적으로 낙태가 불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돼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경우를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민주당 큰손 기부자로 유대계의 조지 소로스가 매일 비행기를 띄워 흑인 여성들을 캘리포니아에 보내 낙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스 의원은 이 발언으로 여성의 생식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흑인 여성이 낙태를 많이 한다는 인종적 편견과 반유대주의 음모를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 밖에 자녀가 없는 미국인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녀를 둔 유권자는 아이들의 목소리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공격을 받았다. 벤스 의원의 과거 발언들은 상당 부분 민주당 측에서 발굴해 비판거리로 삼는 것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일각에서는 그를 부통령으로 후보로 발탁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 논객인 벤 샤피로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타임머신에서 2주 전으로 돌아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벤스를 다시 선택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벤스 의원이 과거 강경한 입장과 발언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험난한 시간을 보냈으며 이는 공화당에게 불안감과 의구심을 증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전략가인 더그 헤이드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수히 많은 이상한 문제가 불거진 뒤 당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기부자들도 부통령 후보 벤스를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헤지펀드 AQR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설립자인 크리포드 아스네스는 지난 26일 X에 트럼프 러닝메이트는 선택은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토론과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캠프가 대세가 정해졌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과 정책 측면에서 명백하게 최악인 선택을 했다. 그건 벤스가 최고 아첨꾼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벤스를 향한 이런 부정적인 기류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벤스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를 옹호하고 있다. 공화당 전략가인 브라이언 란자도
전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 그가 펜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FT에 말했다. 로비 업체 EFT 애드보커시에서 파트너로 있는 존 퓨어리 전 공화당 전략가는 트럼프가 편안해 한다면 맞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똑같은 애가 그러니까 편안하겠죠. 벤스하고 트럼프가 똑같죠. 에, 그는 아무도 부통령을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구도 부통령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투표하지 않는다면서 벤스 의원을 겨냥한 공세가 계속되겠지만 트럼프 캠프가 극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선거는 막판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해요. 중간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사방에 변수가 많습니다.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더 지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트럼프는 돈만 많은 부동산업자 출신 배경이 그의 정치적 시각도 성장기에 환경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해리스는 교수고 학자 출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학자 출신의 인도 출신과 또 아프리카계 부모 밑에서 교수 출신의 가정에서 자랐고, 트럼프는 돈만 아는 그런 부동산업자 그런 집안에서 자란 그런 것들이 정치 모든 그 사람의 성장기의 환경이 정치나 이런 하는데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그 막판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 등판 2주 만에 수세에 몰린 펜스 트럼프 불사신 이미지 손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